특별 출장을 나온 여우네요. 아, 어서 오세요. 어? 어? 당신은 예전에 강남에서 뵀던 그분이잖아요. 어,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어머,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요? 걱정 마요. 오늘은 키스 안 할 거니까. 그보다도 당신은 어쩐 일로 여기에 오게 된 거죠? 어, 보나가 우리 가게 음식을 좋아해서 말이에요. 특별히 출장 서비스를 나온 거예요. 그러는 김에 저도 외부 차원에 관한 공부를 좀 하려고요. 그렇군요.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네요. 이렇게 다시 당신의 닭꼬치를 먹게 된 것도 기쁘고요. 어느 틈에 닭꼬치를... 여전히 손이 빠르시네요. 입술을 빼앗기는 것보다 이걸 빼앗기는 쪽이 낫지 않나요? 어라? 맛이 예전과는 다르네요. 뭔가 고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? 보나가 채식주의자라서 말이에요. 콩으로 만든 고기를 대신 썼어요. 그냥 고기를 먹는 것보다 몸에 부담이 덜할 거예요. 살도 덜 찔 거고요. 미용에도 좋겠군요. 이거 참 근사하네요. 자, 이렇게 근사한 걸 얻어먹었으니 보답을 해야겠네요. 받으세요. 아까 탐사 나갔다가 주워온 거예요. 당신이 하는 외부 차원 연구의 재료로 쓰세요. 이건 이찬 광석이잖아요. 이런 귀한 걸 주셔도 되는 거예요? 당신은 악당이었던 거 아니었나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어느 틈엔가 악당이 아니라 악당이랑 비슷한 뭔가로 변해 있더라고요. 고기가 콩고기로 바뀐 것처럼요. 그렇군요. 다행이에요. 아, 그럼 새삼스럽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. 특별 출장을 나온 여우네요.